복근을 만드는 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초보자들이 너무 배우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운동들이 좋은 복근 운동으로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장소와 운동신경, 체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만약에 원래 복근 운동을 하다가 안 했더니 그때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은 복근 운동의 해결책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복근 운동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역추적해 봤을 때 복근 운동을 하는 게 뱃살을 빼고 복근을 만드는 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 유튜브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 정보가 별로라서 라고 하면은 그거를 수정하는 게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모르고 마이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더 좋은 걸로 새로 산다고 해서 제 유튜브가 떡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진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가 나오는 이유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노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전보다 살이 조금 더 잘 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영양 과잉입니다. 불필요한 영양 섭취를 많이 한다는 거죠. 밥을 어떻게 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은 안 먹어도 되는 섭취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죠. 식사 외에 먹지 않아도 될 것들을 먹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음료수나 아니면은 간식이나 야식 같은 것들이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일 수도 있고 활동 부족일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많은 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아예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시간이 있으니 체육 활동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억지로라도 체육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2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마저도 내가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일부러라도 체육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복근을 만들고 싶다, 뱃살을 빼고 싶다, 노화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제끼고 영양 과잉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일부러라도 활동량을 늘리는 겁니다. 폰에서 배달의 민족 지우시고요. 그리고 간식, 음료수 이런 거 다 끊으세요. 헬스장에 등록을 하셔서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헬스장에 다니기 싫다라고 하면은요. 활동을 늘리세요. 하루에 1시간을 걷든 30분을 걷든 15분을 달리기를 하든 뱃살을 빼고 복근을 만드는 데에서 복근 운동의 역할은 저는 거의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내가 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계속 복근 운동을 함으로써 뭔가 복근이 생기는 느낌, 복근이 금방 내일이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요. 내가 복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근 운동이라는 거는요, 그냥 그 효과가 좋다라고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반인들,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헬스장에서만 할 수 있다거나 필라테스 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체력이 매우 좋아야만 할 수 있는 운동도 마찬가지로 초보자 단계에서는 썩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면은 초보자들이 너무 배우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운동들이 좋은 복근 운동으로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소와 운동신경, 체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복근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근 운동은요, 수건을 이용한 수건 크런치입니다. 긴 쪽이 아니라 짧은 쪽을 잡고 머리 뒤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 윗선의 높이가 내 귀 정도에 걸리게 잡으시면 되고요. 이 귀에다 댄 채로 누워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수건이 내 머리를 이렇게 감싸주게 되거든요. 머리를 받쳐놓고 날개뼈를 살짝 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날개뼈를 바닥에 대시고 날개뼈 떼고 바닥에 대고 날개뼈 떼고 바닥에 대고 개수는요,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니까 20개 이상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다가 조금 배가 아픈 때가 와요. 그러면은 그때 한 3개만 더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배가 아프면은 하나, 둘, 셋. 자, 동작은 이렇게 튕기지 마시고 천천히 통제한다는 느낌. 천천히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약간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오고. 두 번째 복근 운동은 리버스 크런치거든요. 누워서 손을 바닥에 대고요. 다리를 들어줍니다. 아까는 날개뼈를 바닥에서 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골반뼈를 바닥에서 살짝 떼볼 거예요. 이 골반을 살짝 떼는 것만으로도 약간 배에 힘이 들어가실 거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시선을 발끝에다가 딱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발끝을 한 20cm만 움직입니다. 그 다음 다시 천천히. 얘는 항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cm만 당겼다가 천천히, 20cm만 당겼다가 천천히. 얘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작게 조금만 갔다가 조금만, 조금만 갔다가 조금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다가 아프면 그때 세 개만 더 하세요. 하나, 둘, 셋. 리버스 크런치는 동작이 굉장히 작아요. 작아야지 복부에다가 긴장을 잡아놓고 펼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이 큰 게 아니라 발끝이 한 15cm, 20cm 정도만 움직이도록, 골반뼈가 계속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복부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운동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영양 섭취를 없애고 활동량을 늘려서 복근 운동과 병행함으로써 올해에는 반드시 식스팩 복근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보자를 위한 트레이너 보통 트레이너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